실리콘2까지 했고요. 안일 사료. 자, 지금 댐 붕괴로 인해서 농사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문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곡물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는데 식품하고요. 저 올선 타고 있으니까 그냥 올선 갖고 싸우세요. 한번 더 당겨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올선 깨지면 도망 나오고요. 자, 하이로니. 자, 올선 탔는데 다시 상단에 올라와서 지금 박스 놀다가 지금 들어 올렸어요. 자, 1차 상승 때리고 2차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모 한번 볼게요. 자, 프리미엄은 60% 붙어 있고요. 무료 장비 회사고요. 1161억짜리 시총을 갖고 있고요. 그냥 제목 그냥 그래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프리미엄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진율도 시총 대비 너무 작고요. 유보율은 한 5-600억 있고 재무 뭐 상폐되고 이런 걱정은 아예 없지만 프리미엄이 뭐 60% 붙어 있는데 마진율이 워낙 적어요. PER이 40 나오네요. 작년에 40 나온다면 마진율이 뭐 한 2.5%. 의료 장비 업체가 2.5%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자, 하이로니. 일단 50% 정리하시고요. 최소한 50% 익전하시고요. 자, 손절가 이 자리 8,250원. 8,2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잠깐만요. 한 번 더 갈 수 있겠네. 자, 손절가 8,250원 잡고 한 번 더 들어올리면은 쭉 뻗으면 엔드한다. 한번 더 힘있게 쭉 뻗어주면 엔드. 자, 쫓아가지 마시고요. 신규 금지 탑 멀티리얼스 올선 타고 다시 우상향으로 틀었는데 올선 갖고만 싸우세요. 신규 금지 신성홀딩스 내려오다가 지금 요 근래에 올라왔는데 자, 추세상 5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한국정보통신 얘도 많이 올렸다가 지금 올렸는데 얘는 단기적인 내용만 하세요. 저라면 정리 나온다. 한국정보통신 정리. 나노브리 아까 했죠? 진영. 자, 진영 지금 위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안 팔려갖고 지금 위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자, 손절 그냥 일단 50%는 무조건 정리하세요. 50%는 무조건 정리하고 손절가는 15,000원 잡으시고요. 이 자리 한 번 더 들어올리면은 그냥 두 방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한 두 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데 속임수를 올릴 수도 있어요. 정리하기 위해서 자, 한 방 올려주면은 나머지 싹 정리하세요. 진영 말씀드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진영하고 틀리네요. 잘못 얘기했네. 진영이 아니고 이스페타시스를 말씀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진영이 아닌 이스페타시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얘기 드리는데 저는 다 정리해요. 그냥 싹. 죄송합니다. 50% 익절이 아닌 전부 다 정리. 싹 정리하세요. 다 나오세요. 이스페타시스 싹 정리. 자, 진영. 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인제 이평선 나오네요. 제목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
343% 붙어 있고요. 시총 1200억짜리. 당기 순이익은 흑자. 아, 프리미엄 아직도 붙어 있네요. 신규 들어가지 마시고요.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113만 갖고 써보세요. 113만. 아, 갖고 계신 분들은 113만. 11. 글자 쓰기도 나쁘네. 11. 11. 자, 113만 갖고 써보시고요. 자, 2루다. 아, 앞에서 한번 올렸다가 뺐다가 지금 급상승이 나오는데, 네, 113만 갖고 써보세요. 1일선이요. 저라면 일단 50%는 정리해요. 오늘 현재 자리에서 50% 정리하고요. 손절가는 8,000원 잡으시고요. 한 번 더 들어 올리면은 나머지 정리한다. 한 번 더 들어 올려? 그럼 정리. 자, 유로. 자, 손절가 2,750원 이 자리를 한번 손절가 잡으시고 한번 더 들어 올려주고 이 정권적 뚫을 수도 있어요. 아주 지금 자리에서 한 두 방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두 방 정도. 정권점을 살짝 뚫고 죽을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은 월요일 날 한번 체크하죠. 월요일 꼭. 저는 그냥 여기서 또 그냥 흘러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 꼭 지키시고 써보셔야 돼요. 손절가 안 지키시면 안 돼요. 10%? 아, 이 자리는 10% 너무 세다. 손절가 여기로 잡죠. 2,800원. 손절가 2,800원 잡으시고요. 2,800원. 월요일 날 올리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이렇게 다시 흘러내려. 그러면 60일선 깨지면은 예, 그냥 흘러내린다고 봐야 돼요. 신규는 절대 금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위에서 싸우다가 물리시는 분들만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는 절대 금지. 지금 위에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왜냐? 개인들이 안 따라와 주니까 지금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요. 얘네들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못 팔고 있어. 그래서 지금 위에서 산을 쌍산을 만들고 쓰리산까지 지금 만들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위에서 지금 다 정리를 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싸우시고요. 신규는 절대 금지예요. 갤럭시아이스. 자, 지금 5일선 올라탔으니까요.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코인테크. 자, 앞에서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데 쌍산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일단 50% 익절하시고요. 50% 익절하시고요. 손절가 38,000원 잡으시고요. 한 번 더 들어올리면은 월요일날 한 번 쭉 뻗으면 엔드. 자, 손절가 38,000원에 한 번 더 들어올리면 엔드. 일단 50%는 정리요. 신규? 절대 안 됩니다. 코인테크. 코인테크 말씀드렸어요. 저스텔. 저스템. 저스템. 자, 신규 상장 종목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박스 보이면서 한 번 더 때릴까 고민을 지금 하네요. 재무구조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은 147% 붙어 있고요. 1,264억짜리 회사고요.
자,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신규 성장이네요. 자, 손절가는 짧게 잡고 싸우시고요. 자, 손절가 얼마? 아, 18,000원. 18,000원 잡고 싸우시고요. 들어올리면은 113만 갖고 싸우세요. 추세선 113만 갖고 싸우세요. 111선. 자, 신규 금지. 6일 CNS 유리 관련주죠. 과거에 LG의 핸드폰 액정 유리 만들었던 회사인데 재무는 별볼일 없어요. 재무는 자산 대비 지금 115% 프로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395% 적자.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인데 당기순이익만 흑자를 냈네요. 돈도 없어요, 이 회사는. 적자는 지금 영업이익이 4년째 나오고, 2019년도, 20년도에 당기순이익 적자가 크게 나왔죠. 한때는 재무구조가 정말 좋았던 회사인데, 신규 상장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추세는 113만 갖고 싸우세요. 1일선이요. 뭐한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1일선. 자, 손절가 4,100원 잡으시고요.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저한번더 들어올리면 전 엔드예요. 나는 한 번만 더 들어올리면 팔고 나옵니다. 욕심 안 부려요, 이런 회사 갖고. 자, 이 자리에서 정배를 못 빼서 여기서 정배를 빼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추세선 갖고 싸우는 거는 113만 갖고 싸운다. 신규? 먹을 거 없어요. 하지 마세요. 대주전자 재료. 자, 5일선 올라타고 있는데. 아, 손절가는 10만 4천원 잡으시고요. 10만 4천원.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요새 2차전지가 조금 다시 또 꿈틀거리는데,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나오자고요. 프리미엄은 10배 붙어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 저는 지금부터는 뭐 2평형 갖고 싸우시는 분은 5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나온다. 월요일에 한번더 올려줘. 땡큐야 부장님. 자, 여기까지.